안녕하십니까. 이번 영상은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강서동 265의 1번지 1원에 조성이 되고 있는 현대산업개발이 시공하는 청주의 시그니처 아이파크인 가경 아이파크 5단지 분양 관련 영상입니다. 현대산업개발이 시공하는 가경 아이파크 5단지는 청주에서 다섯 번째로 들어서는 아이파크 단지로 청주를 대표하는 브랜드타운 아파트 단지입니다. 가경 아이파크 5단지는 평남천 수변공원 특화 단지로서 청주에서 3천여 가구의 대단지 아이파크 브랜드타운이 조성이 되는 지역입니다. 가경 아이파크 5단지의 주변으로는 제2, 제3 순환로, 중부, 경부고속도로, KTX 오송역, 고속시외버스터미널 등이 인접해 있는 지역입니다. 가경 아이파크 5단지는 당해 지역에 주소지를 두고 있는 거주자, 무주택 또는 1주택 세대주 및 청약통장 가입기간이 2년 이상이 경과되면 자격조건이 주어지는 지역입니다. 그리고 만 19세 이상의 세대주, 5년 이내 당첨 사실이 없는 세대에 한해서 자격 조건이 주어지는 지역입니다. 가경 아이파크의 5단지는 총 3,678세대의 대단지 아파트가 조성이 되는 지역입니다. 구독하기 버튼을 누르시고 좋아요를 누르시면은 전국에서 진행이 되고 있는 재개발 재건축 관련 영상 그리고 전국에서 가장 핫한 지역의 새로운 분양 영상을 바로 받아서 볼 수가 있습니다. 영상에서 보시는 평면 구조나 설계, 이미지 등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계략적으로 표현한 것으로 인허가 시와 준공 시에 변경 및 취소가 될 수 있습니다. 변경이 될 수도 있다는 점을 아시고 본 영상은 참고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가경 아이파크 5단지의 건축 규모는 지하 2층, 지상 29층입니다. 가경 아이파크 5단지의 전체 세대 수는 925세대입니다. 가경 아이파크 5단지의 평면 구조는 84타입, 101타입, 116타입의 중대형 평형대의 평면 설계를 갖추고 있습니다. 가경 아이파크 5단지의 분양 일정은 특별 공급 일자는 12월 28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1순위 청약은 12월 29일로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당첨자 발표일은 2021년 1월 6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가경 아이파크 5단지는 분양 일정이 임박해 있습니다. 가경 아이파크 5단지는 제2 순환로, 제3 순환로, 중부고속도로, 경부고속도로, KTX 오송역, 그리고 고속 시외버스 터미널 등이 인접해 있고 시내외로의 교통이 원활한 지역입니다. 가경 아이파크 5단지는 하이패스 전용인 흥덕 IC가 2022년 예정되어 있습니다. 가경 아이파크 5단지의 학군은 단지 인근에 서현 2 초등학교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서현 초등학교, 서현 중학교, 충북 4대 부중 고등학교가 인접해 있습니다. 그리고 주변에 가로수 도서관이 예정이 되어 있는 지역입니다. 가경 아이파크 5단지의 생활 인프라는 현대백화점, 홈플러스, 롯데마트, NC백화점, 충북대병원, 하나병원 등이 인접해 있고 그리고 관공서 등이 인접해 있어서 생활 인프라가 풍부한 지역입니다. 가경 아이파크 5단지의 주변은 서현공원, 가경공원, 감나무실공원 등이 인근에 인접해 있고 단지 내부에는 청남천 수변공원을 특화해서 수변공원을 즐길 수 있는 환경을 갖추고 있습니다. 가경 아이파크 5단지의 입주 시기는 2023년 2월로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가경 아이파크 5단지는 분양 일정이 임박해 있습니다. 앞전 영상에 올렸던 현대산업개발과 현대건설, 포스코 건설이 공동 시공하는 CTOCL 1단지의 전체 세대수는 1131세대입니다. CTOCL 1단지와 3단지의 분양 일정이 임박해 있습니다. GS건설이 강릉에서 처음으로 분양하는 강릉자이파인베뉴는 세대수가 918세대입니다. 강릉자이파인베뉴는 분양이 임박해 있습니다. 그리고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아파트인 힐스테이트 봉담은 세대수가 1004세대입니다. 힐스테이트 봉담은 임차인 모집 공고가 임박해 있습니다. 그리고 GS건설에서 시공하는 봉담 자이 라피네는 세대수가 750세대입니다. 경기도 화성 동아지구 A-3블럭에 조성이 되는 봉담 자이 라피네는 분양이 임박해 있습니다. 하나포레나 인천연수는 세대수가 767세대입니다. 미니 신도시급 대단지 아파트인
부평 캐슬 더샤퍼스트는 세대수가 1623세대입니다. 롯데건설과 포스코건설이 공동 시공하는 부평 캐슬 더샤퍼스트는 분양 일정이 임박해 있습니다. 그리고 초대형 단지인 이편한 세상 부평 그랑힐스는 세대수가 5050세대입니다. 이편한 세상 부평 그랑힐스는 43층 규모의 건물 동수가 무려 31개 동입니다. 이편한 세상 부평 그랑힐스는 분양 일정이 임박해 있습니다. GS건설이 시공하는 판교 벨리자이는 아파트가 350세대입니다. 그리고 오피스텔이 282실입니다. 판교 벨리자이는 분양 일정이 임박해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최근에 올렸던 영상 중에서 하나포레나 수원 장안의 전체 세대수는 1063세대입니다. 하나포레나 수원 장안과 상기 영상을 보시려면 앞에 영상을 참고로 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영상은 GS건설이 사상 처음으로 민간 신혼 희망타운을 분양하는 위례자이 더 시티의 영상을 올려드리겠습니다. GS건설이 시공하는 위례자이 더 시티는 세대수가 800세대입니다. 위례자이 더 시티는 신혼희망타운 분양이 293세대이고 신혼희망타운 임대가 147세대입니다. GS건설이 사상 처음으로 분양하는 민간 신혼희망타운 위례자이 더 시티의 분양 영상을 보시려면 구독하기 무료입니다. 구독하기 버튼을 누르시고 좋아요를 누르시면은 전국에서 진행이 되고 있는 재개발 재건축 관련 영상 그리고 전국에서 가장 핫한 지역의 새로운 분양 영상을 바로 받아서 볼 수가 있습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